Hello, fan. It's Ledin.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레딧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표현은요. 야, 너 합격했어? 어, 나 합격했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합격이라고 하면 패스라는 단어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한국어로도 야, 너 합격했어? 이거 말고도 야, 너 명단에 있어? 어, 나 명단에 올랐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도 역시나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명단이 영어로 뭐죠? 그렇죠.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자, 그럼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바로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네, 바로 on the list라고 할 수 있어요. 리스트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 합격했어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I on the list 하면 너 명단에 올랐어? 너 붙었어?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대답으로 어, 나 합격했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패스라는 단어 말고 리스트를 써서 I'm on the list. I'm on the list 할 수 있죠. 따라해볼까요? I'm on the list. 만약에 안타깝게도 명단이 없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I'm not on the list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것도 따라해볼게요. I'm not on the list.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리스트라는 표현을 알았으니까 조금 더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식당에 갔어요. 근데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줄이 너무 길었던 거죠. 그때 우리 보통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잖아요. 직원분이나 웨이터분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지금 손님이 많아서 제가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자,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네, 일단 on the list라는 표현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리스트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put on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라고 하고 싶다면 I'll put you on the list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명단 위에 살포시 올려놓는 거죠. 만약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waiting list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으로 만들면 I'll put you on a waiting list. I'll put you on a waiting list. 따라해볼까요? I'll put you on a waiting list.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가르쳐드린 표현 정리를 해볼게요. 나 합격했어 라는 표현 대신에 리스트를 써서 I'm on the list 물어보면 I on the list, 만약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I'm not on the list 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라고 하면 put on을 써서 I put you on the list 아니면 I put you on a waiting list 라고 표현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on the list 라는 표현 기억해 보시고요. 꼭 패스만 쓰지 마시고 on the list도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영어로 통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